김승완인데요. 네.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. 그 전에 찍었던 그 아까 방금 전에 찍었던 그 레고 스타워즈 이걸 찍은 뒤에 그 이번엔 그 다시 그 원래 모아놓던 곳에 그 레고 스타워즈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꺼내서 얼른 꺼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전 짝퉁할 때는 거의 데쿠를 많이 이용하고요. 근데 요즘 SY를 많이 이용합니다. 이렇게 있고 만들어 볼게요. 이 총 약간 신기하네요. 신기하네. 되게 부드럽네. 레고 스타워즈 반란군 습격. 잘 켜지네. 이거 손으로도 잘 켜지네요. 참. 얼굴 모형이 여기 되게 환한 것처럼 보이네요. 이런 것처럼 보이고요. 가면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. 방독면 그치? 스타워즈 애들은 다 방독면 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.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저기요.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.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아시는 분들,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초점이 잘 안 잡혀요. 하여튼, 이 제품에 들어있는 이거, 이거 좀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총도 또 이렇게 달아준 뒤에 이 총 히야타 총 달아주고 그리고 이건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건 달아주겠습니다. 히야타 껴지나? 일단 이렇게 달아주고 있겠습니다. 댓글로 제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죠. 제가 좀 조립을 늦게 해요. 나보다 빠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느려요. 이것도 또 파바나나 SY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리모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그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